우르드 시내로 어떻게 하다가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엄청 빡세네요. 이거 뭐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여성분께서 추천해준 음식 사 먹고 싶었거든요. 아, 오늘 하루 끝.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끝났네. 진짜 헬이다, 헬이야. 6시, 하필 6시라 가지고 더 막히네. 케이블카는 운행을 하네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야경도 이쁘다 그러는데. 야, 이거 이게 맞냐? 텔레페릭 한번 타볼까? 텔레페릭을 한번 타볼까요? 텔레페릭? 흐려도 그 이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그 경치는 좀 보이거든요. 한번 타볼까? 어떻게 할까? 텔레페릭 오토파크에 왔는데 이 오르드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를 제가 찍긴 찍었었네. 저기 뒤집어진 집을 제가 찍었었는데 여기였네. 이학슬랄 저기 텔레페릭? 네. 이키우즈? 네. 감사합니다. 내려봐. 내려봐. 아. 시킬래? 나 혼자 탈 거지롱. 아저씨가 청소 열심히 잘하세요. 해시킬래? 혼자 탄다. 혼자 탄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래도 그냥 갈 줄 알았는데 오르드를 한번 보고 가네요. 지금 올라가서 볼 게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 너무 빠른데? 오! 아! 야, 씨. 갑자기 속도가 좋은 거야.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잘 안 보이죠? 우와. 이거라도 보는 게 어딥니까, 오르드. 이렇게 보여. 어머, 흔들려. 엄청 흔들리잖아, 이거. 이렇게라도 보는 게 어딥니까? 아, 여기도 주차장 있었구나. 여기는 공짜네? 아니구나. 돈 받네. 낙서를 다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 한라산 꼭대기로 갑니다. 200리라면은 8,000원이네요. 8,400원 정도? 엄청 싼 거예요. 이 정도의 퀄리티의 그거를 200리라면은 와, 오, 집 지나가요, 집. 이렇게 보는 풍경이 어찌나 멋있는지. 이렇게 누가 낙서를 해놓은 거야? 이쪽에도 장난 아닙니다. 나 카드 어쨌더라? 나 카드 보신 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도 멋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뭐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는 마을 풍경이 정말 멋지대요. 나 여기서 떨어지진 않겠죠? 흐리지만 감안하고 봐주세요. 너무 좋은 추억이다, 오르드 텔레프릭. 굿. 야, 근데 무섭긴 진짜 무섭다. 내가 엔간에서는 이거 타고 안 무서워하거든요?
흐린 게 너무 아쉽지만 이거라도 본 게 어디입니까? 200리라에 이 정도면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로 오르드에 오시면은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멀어졌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흐릿하지만 보이긴 보이네요. 아까보다는 덜 보이지만! 우와! 야, 거칠다. 티르키의 사람들처럼 거친데요? 내릴 때가 되었다. 이건 애들은 좀 무서울 듯? 우와. 다 왔다.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카읍에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카읍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저 건물만 아니면 딱 좋을 텐데. 그쵸? 저희가 싹 보이거든요. 진짜 날씨 좋을 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르드는 제가 다시 티르키 오면은 또 올 거예요. 아니야, 확신을 사서 얘기하지 마.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주차 대충 하고 들어와서 전망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는 전망이 없는 것 같고 더 올라가야 전망이 있는 것 같네요. 귀찮지만 걸어서 올 수 있는 데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이 공사판 공사장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데. 갈 때는 표를 회수합니다. 8명까지 탈 수 있고요. 여기는 레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레일 만들면 엄청 재밌겠는데요? 진짜 레일이 있어요. 레일이 왜 이렇게 있냐. 근데 레이스 이거 타면 엄청 재밌겠는데요? 오르드가 아주 그냥 관광에 힘쓰는구만. 그래, 오르드 니네는 잘 돼도 돼. 더 커라, 더 부흥해라. 사실 저는 이 북쪽 해안 루트를 좀 기대했거든요. 여기 해안가에 성들이 많아가지고 성들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바다도 보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첫째로 날씨가 안 도와줬고 둘째로는 자동차가 안 도와줬고. 그래도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트라브존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200km? 300km? 200km 조금 넘을 거예요. 진짜 무섭다. 제가 웬만해서는 무섭다고 안 하거든요, 이거 타면서. 근데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생각보다 속도감 있고 거칠게 만들었어. 이게 오르드입니다. 오르드 정말 좋은 도시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침 천천히 가고 있는데 마침 뒤에 오던 차가 알려주고 마침 뭐 주유소 정비소에 가야 된다고 해갖고 간 데가 이제 영어가 막 안 통하고 막 말이 안 통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여성분이 약사셔가지고 영어를 좀 하시고 근데 마침 그 약사분의 삼촌이 그 주유소에서 정비를 하시고 정말 엄청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도 공짜로 수리해 주시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쓰던 거 그냥 주셨어요.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 오시면은 제가 극진히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에 잠이 철탑을 지나가네요. 똥꼬 찌르는 줄. 설계를 다 했겠지? 그래서 여기 앞으로 보는 풍경, 옆으로 보는 풍경, 뒤로 보는 풍경. 광장 있네요. 오르드 브르크셔 커뮤니티 예티. 와, 여기 도로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 약사분께서 추천해 주신 음식점 가서 사 먹으려고. 사와야지, 포장해야지. 근데 비싸긴 좀 비싸요. 250리라 한국 돈으로 만 원이 넘죠. 오늘 식비로만 2만 원 넘게 썼어요. 나름 석양 지고 있어요. 가
감사합니다. 이런 풍경 감사해요. 덕분에 잘 갔습니다. 오르두 오늘도 오르두. 근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너무 빨라. 아, 와 진짜 빨라요. 아 무릎 졌어. 아우 파인 땡큐. 해플레 곧 시작할래. 오르두 풍경 쓸데없는 거 찍고 있네. 이 거리를 오르두에는 구라 안 치고 한국인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 거리를 저 혼자 걷습니다. 겁나 걸음 빨라요 지금. 거의 달려가고 있어. 달리는 수준. 당당한 척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외지인이잖아. 평점이 3.7밖에 안 되는데 이게 현지인 입맛이겠지? 여긴가? 여긴 것 같은데? 290, 290으로 올랐어. 메라바. 메라바 혹시 아니었어? Can you speak Turkish? Yes. English. 이스켄데르. 이스켄데르, yeah. 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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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맘? 오케이. 숙소는 아무데나 해야겠다. 맛있겠죠? 야, 이거를 3시간 있다 먹어야 되나? 아까 거기 왔네요. 뭔지 모르는 커뮤니티. 아 이거 지금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아씨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데 이거. 확실히 290원짜리라 좀 다르다. 콜라 좀 사가고. 아 이거 오늘 숙소 좋은 데라 가지고 식어도 맛있을라나. 아씨 모르겠네. 아 생각없이 숙소 잡았더니 3시간 거리에 잡았네. 아씨 마을에서 제일 먼 데서 잡았어. 내가 관심받기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런 변두리로 오면은 사람들이 진짜 다 쳐다봐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없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 엎질러진 집 이런 데도 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저건 뭘까? 뭐가 있네. 죽이네. 자, 어때요? 죽이지 않습니까? 석양도 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 여기 걔가 여기 굴 파고 있었나? 뭐하냐? 왜? 뭐해? 뭐 먹어? 관심이 없네 나한테. 이거 뭐 먹네? 파리 먹냐?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해가 조금이라도 떠 있을 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해시킬레 친절하게 받아주셨어. 엄청 친절하시다. 저 동양인인 거 보고 활짝 웃으셨어요. 제가 동양인이라서 웃은 건 아니지만 케이블카에 불을 틀어놓으니까 뭔가 저녁에도 타고 싶게 만들었어요. 여기가 야경이 굉장히 이뻐요. 야경이 그래서 야경 때문에라도 타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낮에도 물론 멋있고 야경으로도 엄청 멋있습니다. 진짜 레알 장난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야경 여기서 1박 하시면서 야경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르두 안녕. 저는 이제 트라부종까지 184km 정도 가면 되거든요. 아니 여기 동네 사람들 왜 이렇게 라이트를 눈부시게 하는 거야. 눈부셔 죽겠네. 너 하이빔이야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이씨 눈부셔 죽겠네. 아무도 신경 안 쓰나? 눈 엄청 부신데 이거? 원래 그런가 봐요. 건물 아니에요? 건물? 음주 단속은 아닌 것 같고 누구는 보내준다. 난 안 보내주고
뭔가 실적 채우기 같은데. 화물차는 그냥 보내줘요. 여러분들, 튀르키예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면 화물차를 운전하세요. 야, 대신 좀 나서. 메라바. 메라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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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드라이브 리센스. 드라이브 리센스. 수리주 베이스. 네? 드라이버 라이센스. Where are you from? Korea. This is your place. Where are you doing? Say, going? Where are you going? Trabzon. Trabzon. Oh, good. Sana nereden durdun ben bu arada? Oh, hadi git. Güle güle. 죄송합니다. 티르키예를 몰라서. 탈출. 왜 검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는 길의 손입니다. 길의 손. 길의 손 저기 글씨 써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저기 성이 있거든요. 길의 손 성. 길의 손 성이 있는데 불을 켜놨네요. 올라갈 수 있으려나? 지금 8시 13분인데 찍어볼까? 여기는 와보고 싶었던 성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밤에 또 오네요. 그쵸? 와, 주차장 꽉 찼는데요? 아닌가?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네, 청년들. 성에 왔는데 좀 무서워요. 저기 있긴 한데 개무섭네 이거. 가보자. 335 술 마시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애기도 가고 있어서 무서워. 모르는 척 메라바. 오케이. 학생들이 있어서 눈부시네. 여기서 바라보는 거래. 밑에 조명 때문에 이 조명이 너무 세요. 그래도 시내 전경이 다 보이긴 하네요. 그죠? 학생들이 3355까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무서워서 안 되겠어. 애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저기 전망대 같은 거 있어갖고 한번 가볼게요. 애들이 담배 피고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무서워. 심각하게 무섭네. 개 무서워요. 아우 씨, 조명을 왜 이렇게 틀어놓는 거야? 조명 미쳤냐고. 조명이 너무 세. 야경을 보지 말라는 거구만. 안 봐 씨. 여기 끝까지 올 수 있어요. 끝까지. 원래는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이러면 엄청 멋있겠다, 그죠? 그 밑에 조명이 진짜 눈뽕이에요, 눈뽕. 아씨, 눈이 너무 아프다. 난 이 길로 도망갑니다. 아, 여기는 야경은 오지 마세요. 조명을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저거 조명 담당자는 해고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해고시켜야 돼요. 이 음침함이 무섭다. 근데 가족들도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내려가는 길은 따로 있나봐요, 방향이. 다행이네요. 일방통행이라서. 400m. 여기 야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세워놓은데 얘들 다 좋은 목에다가 세워놓고. 너무 시끄럽다. 그냥 갑시다. 귀찮아요. 야경이 아까 뭐 그게 그거지 뭐.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매일 좋은 야경 보고 사는. 참 이런 야경들이 사람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 야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성은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신기하다. 성도 있고 성에 딸린 마을도 이렇게 밑에 있고 성 자리를 잘 잡았죠 뭐. 산이 딱 있고 밑에 이제 마을이 형성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서 마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20분만 자겠습니다. 20분만. 어우 너무 졸려요. 11시까지 가자. 아 거의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네. 아 너무 피곤한데. 아씨 가야지.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일정은 진짜 널널했거든요. 적어도 진짜 아무리 못해도 한 9시 10시에는 숙소 도착하는 거였는데 9시 10시가 뭐야 8시? 8시쯤이 예상이었는데 지금 뭐 11시 다 돼가는데 뭐. 아이고 아이고 주인 아저씨한테 미안하네. 이게 아파트 그런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이라 살짝 주인 아저씨가 너 언제 오냐 막 메일이 왔었는데 내가 나도 이렇게 늦게 도착할 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퍼플 저기 있다. 퍼플 VIP 어찌고 저찌고. 오늘은 늦게까지 잘 거예요. 여기 조용하고 좋네. 안 되겠다. 내일 일정을 조금씩 딜레이 시키더라도 오늘은 좀 푹 자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매직 딜레림 시켜야 돼. 아 열려있네. 야 나 마스터 D 너무 힘들다. 야 카드를 받아왔나? 비자. 비자. 아, 그러면. 그러면 무시해. 아, 됐다. Yes, okay. Not problem. 보시 착할른. 사오, 가르다시. 보시 착할른. 진짜 역대급 피곤합니다. 숙소 11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오늘 앉아서 하자. 그 주인 아저씨는 딴 데 있어가지고 한 10분 걸려서 오고 딱 왔더니 결제가 안 됐다고. 이거 결제해야 된다 그래갖고 카드로 할게 그래갖고 카드 주니까 아 그게 여기서 여기 기기가 없어가지고 어떤 슈퍼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슈퍼 가서 결제를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갖고 슈퍼까지 슈퍼에 갔는데 그 트래블 월렛 하나 카드 그게 안 돼가지고 트래블 월렛이 그 유니온페이예요. 비자나 마스터가 아니라. 그래갖고 이거 유니온페이라서 안 된다. 그래갖고 딴 거 비자나 마스터 갖고 와라. 그래갖고 어 그 카드 숙소에 있는데 하고 숙소에 다시 와가지고 그 카드 챙겨갖고 다시 간 다음에 결제를 했어요. 735리라. 그 32,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21유로라는데 아무튼 그래갖고 아 지금 12시 됐 열 지금 12시에요. 12시 아무것도 안 했는데 12시에요. 밥 먹고 그냥 아 자야겠어. 오늘은 진짜 푹 쉬고 내일 일정을 좀 줄이고 푹 쉬겠습니다. 방 소개해드릴게요. 방은 진짜 좋아요.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오늘 좀 빨리 와서 8시 와서 세탁기 한번 돌리려고 그랬는데 세탁기 못 돌릴 것 같아요. 여기 주방은 다 있어요. 주방 있을 거 다 있고 뭐 이런 냄비류 냄비류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세제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진짜 있을 건 다 있고 뭐 식탁에 테이블 여기 친구끼리 해가지고 모여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핏자국일까요? 무서워졌어. 여기 욕실도 굉장히 좋아요. 욕실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넓은 세면대 보셨나요? 넓죠? 침실이 대박이에요. 침실 침대 이거 하나 있어요. 여기서 푹 안 자면 손해예요. 마감이 조금 좀 좋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32,000원이니까 감안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죠? 전 쉬어 보겠습니다. 뿅. 자, 약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음식 먹어보겠습니다. 다 식었네. 다 식었어.
아, 이거는 요구르트네. 우리 엄마가 만들던 수제 요구르트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잘 안 보인다고요?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은 맞아라. 초점. 이런 느낌이고. 고기가 엄청 많네. 고기가 엄청 많아요. 빵이랑 같이 줬어요, 이렇게. 빵이랑. 이거는 요거트예요, 요거트. 그래서 이렇게 삼총사. 먹어보겠습니다. 요거트 진하다. 완전 생 요거트. 맛이 그렇게 시큼하지 않아요. 그냥 생 요거트네. 이건 뭘까? 따뜻했으면 더 맛있었을까? 튀르키예에서 이 정도 가격에 욕실에 뜨거운 물과 숙소의 에어컨은 복불복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븐이 있어가지고 좀 데펴왔어요. 뭐지, 이게 빵인가? 따뜻하니까 맛있네. 토마토 베이스에 맛있네요. 빵을 또 줬어?